크고 작은 섬이 만든 독특한 지역이 마치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하늘을 날아 도착한 곳은 남섬 북동 연안에 있는 도시 크라이스트 처치. 세계적인 정원의 도시인 이곳은 도시 전체의 3분의 1이 공원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740개가 넘는 정원이 있다. 150여 년 전 개척자들이 만든 정원은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 사람들에게 정원은 일상 속 삶의 공간이다. Yeah, we love the botanic gardens. We don't come here that often. It's, but out of the way, we're actually heading, cutting through to go to the museum today, so because of the bit of the wet weather. So, yeah, but it is a beautiful spot. 철마다 새로운 꽃과 나무가 어우러져 있어 연간 110만 명이 찾는 휴식 공간이다. 개척의 역사와 함께 자라난 커다란 고목의 위용이 대단하다. 높이가 30m를 훌쩍 넘는 나무들로 가득하다. 이번엔 바닷가로 향했다. 탁 트인 해변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 바닷가에는 독특한 볼거리가 있다. 마치 거대한 공룡알처럼 생긴 둥그런 돌덩이가 해변가 곳곳에 놓여 있다. 바위 안이 드러난 것도 있는데 계란이 깨진 것 같은 모습이다. 보면 볼수록 신비롭다. 이 바위들은 약 6,500만 년 전에 바닷속 침전물 중 특정 성분이 뭉쳐져 만들어졌다고 한다. 현지에서는 거인의 구슬이라 불리고 큰 바위는 무게가 7톤에 달한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예술 작품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사람들로 이곳은 1년 내내 북적인다. I saw pictures actually of friends that have been here and right. I like them a lot, so I thought it would be nice to come here and have a look at the boulders. It's great. They are fantastic. They are a nice place. It's like how do you call it? Like turtles. They look like turtles. Yeah. The shell.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신비한 풍경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남겨본다. 어떤 포즈를 취해도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익살스러운 사진에 웃음이 절로 나온다. 해변에서 조금 벗어나자 아담한 어촌 마을이 나온다. 마침 고기를 잡아온 배가 있어 다가가 봤다. 익숙한 생선도 있고 처음 보는 생선들도 보인다. 어떤 맛인지 궁금하던 차에 한 여성이 요리를 해주겠다고 한다. Cook up your lunch. Oh, great. Hey, thank you very much. 여성을 따라가자 오래된 건물이 나온다. 알고 보니 이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이다. 식당 안은 도시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가득하다. 어촌 마을의 작은 식당이 유명해진 이유는 엘리사 씨가 발간한 책 때문이다. Really love what I do. I love people eating the fish, enjoying the fish. And children, little children, their mothers say, "Oh, they won't eat that fish." But they do. They get it and they go. We babies eat the fish. Love it.
And that makes you happy? Yeah, it's good. Yeah. 근처 바닷가에서 갓 잡은 해산물로 만든 갖가지 요리들에서 그 신선함이 그대로 느껴졌다. 이번에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향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하니 뉴질랜드의 지붕이라 불리는 아오라키 산이 보인다. 마오리어로 구름을 뚫은 산이라는 뜻이며 이곳을 처음 발견한 영국인의 이름을 따 마운트 쿡이라고도 부른다. 고산지대에 빙하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보기로 했다. 자세히 보니 비행기의 바퀴가 독특하다. 눈 위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바퀴에 스키를 달았다. 승객 9명이 탈 수 있는 작은 비행기. 사람들이 모두 탑승하자 비행기가 날아오른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빙하의 풍경이 장관이다. 곳곳에 빙하가 녹아내려 생긴 크고 작은 호수며 빙산 덩어리가 보인다. 더 높이 올라가자 하얗게 쌓인 만년설에 눈이 부시다. 눈 세상에 취해 있을 즈음 빙하에 착륙했다. 한여름인데도 산 꼭대기는 온통 하얀색으로 물들어 있다. 손에 잡힐 듯한 빙하. 막상 그 앞에 서서 보니 그 크기가 엄청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빙하는 녹아내리고 있다. 매년 어마어마한 양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빙하가 녹아내려 호수를 이뤘다. 언젠가 산 위에 있던 빙하가 한참을 내려왔다. 더 가까이 가보기 위해 배에 올랐다. 저 멀리 빙하 조각이 보인다. 하지만 더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고 한다. 물 아래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있기 때문이다. 안전을 위해 작은 빙하로 향했다. 자세히 보니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우둘투둘하며 공기로 가득 차 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먹어보고 싶을 만큼 투명하고 깨끗하다. The Tasman Glacier here is retreating incredibly quickly. It's going back almost 150 meters a year. If you had come on this trip, if you had come to this place 25 years ago, from where we're standing right now, you could go and touch the glacier. 빙하가 녹을수록 옥빛 호수는 깊어진다. 사람들은 이 호수를 빙하의 눈물이라 부른다.
just by knowing you. I was blessed, yes, I was truly blessed. Heaven. 뉴질랜드의 대자연에 안겨보낸 긴 여정이 고산지대에서 마주한 맑은 보름달과 함께 저물어간다.